자, 발랑가오 그 포춘타워 뒤에 센탄 맞은편 프라소 레지던스 뭐 가성비 호텔 1박에 1000밧 37,000원에 잡았는데 위치도 나쁘지 않고 요 옆에 세븐도 있고 체크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리뷰도 좋고 아 맨날 이 프놈펑 쪽에 그쪽에만 있었는데 아 너무 비싸더라고. 오늘 발랑가오 쪽으로 내려왔어. 귀염둥이 있네. 사와디카. 로비 뭐 깔끔하고요. 오 로비에 엄청 귀여운 애가 있네. 안녕하세요. 나락장. 아니 홍 키니 마 부킹 능판? 똑같네. 아고도 하고 그냥 와도 천밭에 잡을 수 있네. 독일 병정 깔끔하다. 로비도 아주 삼성인데 깔끔해. 이게 바이언데 바? 이게 키카드 아니 예약이 캔슬돼서 6,000원 방이 다 빠졌다고 캔슬됐더라고. 진짜 6,000원도 주고 큰 방 잡았습니다. 자, 방으로 가볼까? 땡큐. 안녕. 귀여워. 엘리베이터 지나면 문이 엘리베이터가 두 개 있고. 이야 쟤는 저렇게 귀여운 애가 이런.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 왜 이래. 공사하네 엘리베이터. 공사하나 봐. 가벽을 대놨네. 아이 씨발 좋은 방인데 왜 4층 밖에 안 돼. 프라소가 후회관 근처에도 하나 있는데 옛날에 거기 묵어봤거든. 거기도 괜찮아. 방이 거기도 뭐 싼데 3만원 막 이러는데 방 넓고 쾌적하고 괜찮거든. 여기는 이제 팔랑가오의 프라소 레지던스야. 여기는 거기는 호텔이고 뭐 똑같지 뭐. 근데 여기도 가성비 방이지. 가성비 방 끝방인가? 코너방이네. 원래 코너방이 제일 좋아. 이 코너방에다가 끝방 해놨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꽤 묵었더라고. 여기 원베드다. 원베드. 난 뭐 별로 큰 방이 필요가 없거든. 왜? 어차피 나는 뭐야, 어차피 나는 침대에만 있기 때문에 큰 방 필요가 없는데. 봐, 레지던스라 뭐 쇼파. 밥 시켜 먹기 좋겠네. 쇼파 있죠? 쇼파 있고 들어오면 식탁 있고 TV 있고. 야 그래도 이 큰 방이 이게 43,000 얼마에 잡았는데. 물 두 개. 일로 가면 바로 팔랑가오야. 팔랑가오 역 여기로 가면 뭐 이 바로 옆에 세븐도 있어서 뭐 레지던스라 뭐 방을 한번 볼까? 나는 이게 그냥 일반 방은 방 있고 그 옆에 이게 소파 있고 이러는데 난 일반 방이 더 좋아. 뭐 침대만 있는데 내 눈에 다 보이는 원룸 형태가 좋거든. 나는 화장실도 뭐 그냥 콘도 느낌이다. 콘도 느낌 딱 레지던스라. 잠깐만. 이렇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 넓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근데 딱 좀 콘도 느낌이야. 이 방은 뭐냐? 아 여기 발코니인가 보네. 발코니도 있고.
아, 콘도 느낌이야. 세탁기 설치할 수 있게는. 이거는 씨, 레지던스도 개조했나봐. 침대가 중요한데, 어우, 침대 나쁘지 않고요. 화장실도 뭐. 자, 프라소 레지던스, 팔랑카오. 센탄 백화점 바로 맞은편. 포춘 건물인데, 그, 바로 뒤에 라인입니다. 포춘이 여기서 보이나? 아, 이게 포춘이야, 이게. 이게 포춘이고, 이 앞에가 이제 센탄이지, 바로. 뿅!